중국 동진의 역사가 간보가 편찬한 수필집인 수신기에 보면 육조시대 담생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지. 그는 40이 되어도 마누라 없이 항상 책만 읽는 서생이었지만 담이 세고 마음이 강직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날 밤도 그는 연애 때처럼 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 한 여자가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지. 용모도 복장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더라고. 담생이 엉겹결에 넋을 잃고 보고 있으니 여자는 가까이 다가와 등불을 불어 꺼버리고 그대로 그에게 몸을 맡긴 거지. 꿈 같은 연락의 시간이 지난 후 여자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야. 그 부탁이란 3년간은 내가 있을 때 등불을 켜지 말아달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다짐을 받고 담생은 여자와 부부가 됐지.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어. 그런데 밤에 불을 꺼버리는 일을 참지 못한 담생은 처가 잠자고 있는 틈에 등불로 그녀의 몸을 비추어 본 거지. 그리고 담생은 경악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어. 처의 몸은 상반신은 사람이나 허리 아래로부터는 바싹 마른 백골이었거든. 처는 담생의 소리에 눈을 뜨더니 남편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의 비명을 지르면서, 어찌해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앞으로 1년만 기다려 주었으면 나는 다시 온전한 몸으로 소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끝나버렸어요. 해줄 수밖에 없군요, 라고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담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으나 이제 와서는 늦어버린 것이지. 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과는 이것으로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기를 잘 키워주세요. 나를 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제 끝나버렸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하면서 저는 담생을 데리고 어느 화려한 저택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그 집의 모양이나 세관들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저는 한 장의 주포를 주면서 그러는 거야. 생활에 난처한 일이 생기면 이것을 팔아 요긴하게 쓰세요. 그리고 담생의 옷자락을 찢어 손에 쥐고는 떠나버렸지. 주포는 구슬을 단 옷으로 값이 많이 나가는 거지. 그 담생이 생활이 공공해져서 처로부터 받은 주포를 팔려고 내놓았더니 어떤 사람이 무려 1,000만 관으로 매입해 왕의 생일에 바쳤는데 왕은 이 주포를 보더니 격려를 하는 것이야. 이것은 딸의 묘에 같이 묻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덤을 파헤치고 이것을 도둑질 한 것이 틀림없구나. 이걸 판 자를 즉각 잡아들여라. 신하들은 담생을 잡아들여서 고문을 가했고 담생이 자초지정을 말했지만 왕은 믿지 않았지. 하지만 담생이 딸의 생전 용모에 대해 얘기를 하자 딸의 묘를 조사해보기로 했어. 묘는 묻었던 때와 똑같았고 어디에도 파헤치해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확인을 하기 위해 관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유체의 상반신은 썩지 않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손에는 담생의 찢어진 옷자락이 지어져 있었고, 결국 담생은 죽은 공주와의 인연을 인정받아 부마가 되었다고 하더라고.